야한 거 숨기지 않고 야한 거라 쓰겠어. 헉. 그 폴더 맞습니다. 아 네! 아 네! 너무 네 네. 당당하죠? 아 당당한 게 좋죠. 그럼요. 그렇지 그렇죠. 아 그럼요 그럼요. 그렇죠. 아 되나요? 무슨 공간인가요 원래? 원래는 이거 사무실이었어요. 컴퓨터 양쪽에 두 대씩 있어가지고 일을 이제 두 분이서 하시던 데인데 제가 그냥 혼자 여기도 한 열댓 명 있었어요. 일하는 데였는데 이제 혼자 그냥 네. 방송하시는 스튜디오로 네. 친구들 불러서 저 보드게임하고 약간 아지트 같은 느낌이긴 하네요. 그렇죠. 전 약간 자는 데랑 일하는 데가 떨어지면 일이 안 돼서 오히려 자, 여기서 하나는 예비고 얘가 종이 그 치즈 머신인가? 네, 그냥 호쇼 그냥 한국 그냥 길고양인데 치즈냥이. 아, 그 길고양이 중에서. 아, 정식 이름이 있는 게 아니었구나. 코리안 쇼테어라고 명칭이 있긴 한데 그냥 길고양이야. 지금 촬영하는 소니 카메라 쓰시는 것 같은데. 원래 원래 방송 소니 카메라로 하시는 거예요? 네네네. 잘 쓰고 있었는데 은정님 딱 그거 추천문으로 딱 보는데 소니가 없네. 저도 보면 촬영에 소니 있었거든요. 네. 촬영은 소니를 썼는데 라이브가 이게 라이브가 가면은 오퍼레이터가 붙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. 네. 그냥 제가 바꿨습니다. 아 바꾸는 게 좋구나. 녹화입을 벌써 하셨어요? 뭘요? 아 프리미엄 그거요? 어 네. 네 같이 했네요. 아. 벌써? 아 한지네. 자주 올 수도 있겠네요. 아, 이사했으면 바로 코레. 이사를 언제? 이사요? 이사는 한참. 아 그러면 이사하실 때쯤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사장일 수도 있어요. 그럼요. 아, 저 이제 없고 오토로 돌려야죠. 아 그렇죠. 네. 자동사냥 중. 아 그래 그래 오토 돌려야죠. 리니지 모드 해야죠. 아 그렇죠 그렇죠. 아 왜? 뭐 있나요? 아 이게 지금 컴퓨터구나. 이걸 뽑으면 컴퓨터 꺼지겠구나. 그쵸. 아 지금 뽑으려고 하다가 잠깐 멈칫했거든요. 너무 파워선인데. 아 얘는 인터넷 전화구나. 아 하나 있습니다. 뭔 용도죠? 아 저희가 학원업 등록돼 있어가지고 인터넷 전화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. 어 그러고 보니까 과목이 그거셨죠? 네 그 과목입니다. 그 과목. 네, 모두가 싫어하는 매스. 네. 아 근데 매스에서 제가 이제 그게 있거든요. 뭐가 있어요?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. 저 옛날에 답이 없었던 문제로 봤던 것 같은데요. 어 아시는 문제세요? 약간 답 안 나오게 일부러 한 문제가 약간 저런 느낌이 하나 있었는데. 아 그래요? 자동사냥. 그래 자동사냥 너무 좋아. 이 집 잘하네. 아 잘하죠. 네. 제가 하면 이제 더 사용 효율이 떨어진다. 그쵸 그쵸. 두 분 끝나고는 일정 없으신가요? 저는 이제 세팅 말고도 컨텐츠 개발 때문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그 툴을 만들거든요. 측정 툴. 네. 그거 개발한다고 계속 해야 됩니다. 다시 돌아가시나요? 그쵸 집에서. 쉽지 않네요. 우리 유튜버의 삶? 그 하시지 않나요? 아 그럼요. 어떤 해먹고 다른 거 하시지 않나요? 아 그럼요. 그쵸 그쵸. 저도 기획은 다 제가 하죠. 대본도 썼지. 하고. 이게 오토를 만들어놔도 해야 됩니다. 사실 유튜브 이거는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. 핵심 컨텐츠 기획이 안 되니까. 물론 이제 서브 그 핵심을 좀 보조해주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할 수 있지만 핵심은 바로 안 되죠 사실상. 사실상 핵심을 할 줄 아는 사람이면 동업자죠. 그쵸. 직원이 아니고. 그래도 유튜브 잘 돼서 좋아요. 이게 강사로서 이렇게 하는 게. 아 그렇죠. 처음에 시작할 때 별의별 훈수를 다 들었거든요. 강의 준비나 해라. 뭐 유튜브 이상한 거 아니야. 근데 다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. 유튜브 어떻게 키우냐. 네. 저도 사실 보면서 아 아찔하다 그냥. 아, 프리미엄? 하시는 분들은 하더라고요. 제가 이제 카페에도 자료들을 싹 다 올려두고. 네, 저 그것 때문에 보면서 포기했거든요. 쓰는 장비들 일단 전 다 올려줍니다. 올려는 두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? 그쵸 그쵸. 알아서 공부해 포인트니까. 그쵸. 그리고 그 이제 하는 방법 자체가 하나로 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다 보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내가 그쵸. 노력하는 것보다 그냥 사실 맡기는 게 나한테 맡겨라가 사실 그게 맞는 거죠. 왜? 그 갱신을 알아 해주는 거니까. 네. 그렇죠. 숨도 안 쉬고 그래서 방문하시기도 전에 그냥 2년짜리를 했습니다. 저거면 저도 이제 맘캠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. 네. 기대하겠습니다. 아이패드 판서하실 때 어떻게 해놓고 하시나요?
뭐 저 이거 그 저 스탠드 네 노트북 스탠드도 올려놓고 어 이거 뭐 어떻게 쓰지? 어제 저 주워 들어가지고 좋은 건 다 쓰는데 어떻게 쓸지를 모르죠. 어? 안 좋은 그 장비충의 약간 실체를 보고 계십니다. 장비는 좋은 걸 쓰지만 하나도 옵션 설정 안 하고 오른쪽에서 많이 쓰시나요? 이쪽에서 네. 로그인 해주실 수 있으시나요? 아 QR 로그인 제일 편하죠. 우리 같은 신호등 찾기 안 해도 아, 어 QR 로그인 하면 신호등 안 해도 돼요? 바로 돼요. 아 그래요? 네. 나는 왜 몰랐지? 나는 왜 맨날 치고 있었던 거지? 정말 기쁩니다. 이거 녹화 폴더는 어디로 지정하면 될까요? 아 D 드라이브에다 야한 거 숨기지 않고 야한 거라 쓰겠어. 그 폴더 맞습니다. 아 네! 아 네! 아 어, 너무 네 아 네 당당하죠? 아 당당한 게 좋죠. 그럼요. 그렇지 그렇죠. 아 그럼요 그럼요. 그렇죠. 아 끝나요? 아 아니요. 저희 나중에 술 한잔 하면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 알겠습니다. 네, 저희 스윗한 목록. 아 네. 아 이게 또 목록 중요하거든요. 아 중요하죠. 아 그렇죠. 서로 이제 취향도 이제 좀 파악하고. 그렇지 그렇지. 이게 뭘 그리는 거야? 뭐였고요? 뭐 이 사람 뭘 그리는 거야? 안녕하세요. 약간 그 4시 4시 조선시대 4시처럼 퇴장하실 아주 걸려가지고 휴대폰으로도 디테일한 설정할 수 있게 연동도 하실 거지만 간단하게는 눈앞에서는 이걸로 하는 게 훨씬 편하시니까 네 저희 남캠의 시작인가요? 그쵸 오. 밝기를 조금 더 맞춰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이제 옷을 좀 갈아입어 볼까요? 32살 남캠이라고 합니다. 32살이세요? 네 처음 한 20대 중반으로 봤는데 아 감사합니다. 아, 초대생이시죠? 저는 그랬었네요. 저 구인이야. 와 그거 맞아요? 그거 맞아요? 나중에 가서 얘기 좀 하죠. 모니터 아, 아쉽게도 안 구합니다. 저 찍은 거 진짜 메모장 예? 진짜 네. 메모장 끄셨어요. 아 못 봤다 녹화는 안 되고 있어 이게 빨리 네 마이크를 안 건드리는 게 편하시겠죠? 네 아 근데 세팅하고 있어서 막 차시면 안 됩니다. 그냥 멈춰버리면 큰일 나겠다 이거 그냥 원래 목소리 톤이 어느 정도일까요? 아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수업하다 화면 확 올라갈 수 있어요. 아, 뭐해 누가 봐도 선생님 말투가 될 수 있습니다. 혹시 안 차요? 화가 항상 많은 직원이죠. 반가워 얘들아 수학하는 따오쌤이야.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눈쟁이님이 우리 집에 와서 세팅을 열심히 해주시고 계셔. 슬슬 배가 고프실 것 같은데 내가 뭐 안 시켜드려도 될까? 아 네 저 먹으면 좋습니다. 아 좋습니다. 네 뭘 시켜드리겠습니다. 아니 끝나고 나가서 고기를 먹어도 저는 괜찮은데 아직 오래 걸릴까요? 지금 사실 한 30분? 아 그럼 끝나고 나가서 드시죠. 네,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. 아 예 알겠습니다. 야 아저씨 될 거야. 나와. 네, 나와. 야. 빨리 관종 잡기. 네, 안녕하세요. 혹시 오늘 영업시간 몇 시까지인가요? 아, 네네. 감사합니다. 오늘 가려던 데가 마감을 일찍 했다네요. 가려던 데가 마감이면은 뭐 딴 데도 있죠? 이게 가서 먹는 데는 웬만하면 다 12시 배달을 찾는 것보다 그냥 아, 좋습니다. 네, 배달을 하는 게 깔끔하지 않나요? 혹시 못 먹으시는 음식 같은 거 있으신가요? 저는 고기가 좋습니다. 저도 고기가 좋습니다. 그럼 고기는 뭐지? 고기 종류는 돼지나 소 쪽이 좋습니다. 호해보쌈 이쪽은 어떠세요? 세면은 딱 적당하지 않아요? 어, 좋죠. 저희 보쌈을 열심히 오고 있습니다, 이제. 레슨 거 물어보는 거잖아. 아, 저 진짜 기억하기에 답이 없는 문제였거든요. 기억을 하시면 안 돼요. 풀어야 돼요? 그쵸. 푸셔야죠. 이게 일단 그림이 작도가 잘못됐어요. 어, 그쵸. 네, 작도가 이게 80도가 말이 안 되잖아요. 그쵸. 이게 그러면 여기가 10도여야 되는데. 어, 그쵸. 여기 그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. 근데 아무리 봐도 이 40도랑 별 차이 없으면 한 30도쯤 돼 보이죠? 네. 그냥. 이게 10도면 얘가 40이면은 그 나머지 얘가 40이어야 돼요. 네, 그쵸. 90에 40이니까. 여기가 50이고 여기 두 개가 안 맞아요.
네. 여기 그 두 개 나오려면 이제 다른 조건을 써야 되더라고요. 그죠. 안 나온 것 같은데, 그냥? 그래서 답이 없다. 아,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온 게 뭐였냐. 이 스퀘어가 이제 영문 의미명이 정사각형인데, 네. 이게 스퀘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사각형으로도 통용이 됩니다. 그러니까 직사각형, 정사각형 상관없이. 그래서 이게 정사각형의 영문명 그게 정확하게 나오면은 상관없을 써서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다. 네. 아,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아,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. 그런 그 약간 IQ를 써야 되는 그런 수학 문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. 네. 명확한. 명확하게. 남성분들이시니까 많이 먹을 수 있죠? 어? 이거는 뭐 당장 쓰는 데 문제 없으니까 알아보고 좀 하겠습니다. 원캡을 해도 될 것 같아서. 어차피 안 걸릴 것 같네. 폼이 어딘지 했는데 또 뜨네. 했어. 자기들 공식 프로그램을 했을 때 70%인데. 근데 이미 설치가 다 돼 있어서 안 되는데. 근데 다시 또 뭐야 어때? 알았어. 저희가 밥 먹을 동안에 이걸 해결한다면 사실 1등을 줘도 되지 않나. 어? 뭔가 하셨나요? 오, 하는 것 같은데? 인센티브? 오, 하는 것 같은데? 맛있게 드십시오. 약간 그 관음하는 것 같네요. 아, 좋죠. 아, 관음 좋죠. 저는 보통 하는 입장인데 방문을 오면 이제 하는 걸 보는 입장으로 좀 바뀌거든요. 그쵸. 잘하나 한번 보고. 오, 됐다. 오. 오, 됐습니다. 오. 그, 당신 기대하세요. 말투가 인센티브가 아닌데. 아니 맞습니다. 아니 맞습니다. 말투가 좀 싸한데? 세팅 끝났습니다. 평소에 방송하거나 그러시는 시간이 어떻게 되시나요? 저 형 늦게. 라이브는 원래 15분 전에 켰어야 됐어요. 화요일 11시가 보통 그 정규 라이브라. 수업도 저녁 9시에 시작해요. 그냥 애들 적게 먹어야 됩니다. 아, 적게 먹으셔야 되는 분이 콜라를 일반 콜라 드시면 적게 고칼로리로. 아, 이렇게 아. 저 고칼로리를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. 아끼려고. 아, 그렇죠. 배를 아끼는 거죠. 저도 그래서 처음에 세팅 딱 하시는 거 보고 약간 너무 동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. 처음에는 진짜 완전 사타 취급당했거든요. 강사분들 사이에서. 학부모님들도 사실 그랬고. 그때 막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약간 저게 허들이 있었으니까.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온라인 수업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거부감이 많이 줄어가지고 저는 사실 수혜를 봤죠. 많이 잘 나오네요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아, 안 하신대요. 아, 그 수학 문제 그런 거 안 좋아하신대요. 수능 기출 유형의 문제를 가져와주세요. 수능 기출 유형의 문제를 가져와주세요. 저 OBS에 눈빛님이랑 서 있는 거를 찍어도 될까요? 오, 네. 하나, 둘, 셋. 아, 감사합니다. 우리 하체 화이팅. 네.